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지금 판서를 좀 조금 가볍게 구경하면서 뭐 했는지 살펴보시죠. 일단 좀 싱크가 걸리죠. 자료 행렬은 우리가 받은 자료는 엑셀 테이블을 가정하고 엑셀 테이블의 연속형 자료만 차 있다고 가정하고 요 네모를 행렬 붉은 대문자 X로 정의하자. 여기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자료 행렬들을 행별로 뜯어서 표현할 때도 있고 열별로 뜯어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P 차원 벡터는 R, P 등의 원소라고 보통 쓸 거고요. 그다음에 두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가 따로 증명은 하지 않지만 걔네는 모두 거리라는 수학적 정의를 만족시키는 녀석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여담으로 AX 제곱의 그 다변량 버전의 확장이 X 트랜스포즈 AX라는 것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생각나는 김에 여기는 하나만 더 얹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자, 그러면은 스칼라 X에 대해서 AX, 우리가 보통 2차 식이라고 쓰는 건 1차 항까지 포함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쓰죠. 자, 여기는 X가 리얼 넘버일 때.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X가 P 차원 벡터일 때는 이 P 차원 벡터에 대한 2차 식은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인 계수 ABC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X 트랜스포즈 AX 더하기 B 트랜스포즈 X 더하기 C. 근데 여기서 A는 P 바이 P 행렬, B는 P 차원 벡터, C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좀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세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y 더하기 3. 이 어떻게 쓸수 있어요? xy 1111 xy 더하기 22 xy 더하기 3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여기가 1111 a고 E가 B가 되겠습니다. 그 B 트랜스포즈 파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적은 거라서 좀 필기가 알아보시기 어렵죠? 아무래도 3학년 수업부터는 다변량 자료는 벡터랑 행렬을 잘 갖고 노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제가 일부러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좀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수업, 이틀 전 수업을 끝마칠 때쯤에 드디어 다변량 자료에서의 분산 개념인 일반화인 이 공분산 행렬을 좀 정의를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이 공분산 행렬의 정의가 우리의 단변량 자료에서의 표본 분산과 그다음에 그 표본 공분산 개념의 확장이라는 걸좀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기초통계에서 공분산도 배우셨죠? 공분산까지 얘기하려면 단변량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뭐가 또 필요합니까? 아래와의 좀 아래와의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지.
오늘의 목표는 공분산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공분산을 자료 행렬이 진짜로 우리한테 아래 들어왔을 때, CSV 파일 들어왔을 때 공분산을 하드코딩 한번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2장으로 나가서 기초적인 R 커맨드와 행렬 분해 기법들을 잠깐 살펴볼 겁니다. 3장이 다별량 정규 목표예요. 2장까지가 행렬과 벡터 복습입니다. 자, 여러분 단별량 자료는 이렇게 X1부터 XN까지 쓰고 그다음에 XID들은 모두 리얼 넘버로 쳤어요. 자, 우리 이별량 자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분산을 논한다는 건 적어도 컬럼이 두개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변수에 글씨를 크게 첫 번째 변수에 심플이 여러분 요 노테이션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1, x21, xn1이고 두 번째 변수의 표본이 x12, x22. 자료 행렬이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번호가 샘플 번호에 대응시키고요. 행번호에 이 샘플 번호가 대응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열번호죠. 열번호의 변수 번호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xn2일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첫째 변수 x1은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얘기만 보는 거죠. 편의상 요 N개의 샘플을 대표하는 확률 변수 하나를 설정하죠. X1. 다음에 X2라고 치면은 X1과 X2의 표본 공분산은 어떻게 전개가 됐었죠? 그다음에 만약에 확률 변수 x1과 x2를 생각하면은 그 모집단의 공분산도 정의할 수 있었죠? 일단 우리는 있는 자료 가지고 표본 공분산 계산하는 게 익숙하니까 아래부터 쓰죠. 분산은 편차의 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편차의 제곱이라는 건각 샘플별로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싹다 평균 낸 거. 그다음에 공분산은 뭐였어요? 편차의 제곱이 아니고 각 변수의 편차를 곱해서 평균 낸 거죠. 그러니까 n 빼기 1분의 1, sum i는 1부터 n까지. 자, 각 샘플 i에 대한 각 변수별 편차. 첫 번째 변수의 편차는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두 번째 변수의 편차는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첫 번째 변수의 평균을 나름 정의해야겠고, 두 번째 변수의 표본 평균을 나름 또 이렇게 표기법으로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표기법으로, 제가, 물론 표기법을 쓰는 방법은 다양한데, 제가 즐겨 쓰는 표기법은 점을 쓰는 겁니다. x바 점 1, x바 점 2. 요,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뭔가 써머리를 했다는 의미로, 점을 좀 저는 즐겼어요. 이건 사람 취향이에요. n분의 1, sum i부터 n까지 xi1 얘는 정의죠. n분의 1, sum i부터 n까지 xi2라고 했을 때 자, 편차를 곱했다 하면 x.1 바 빼기 x.2 바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표본
모집단의 공분사는 모공분사는 어떻게 써요? 만약에 우리가 확률 변수 뭐야 잠깐만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조금 잘게 쓰는 건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랜덤 배열이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의 줄임말로 쓸 거예요. 확률 변수 X1과 X2의 모집단 공분사는 보통 표기법으로는 어떻게 씁니까? 코베리언스 X1, X2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정이죠? 확률 변수로서 가지는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그 녀석을 그 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값을 expectation이라고 하면은 무엇에 대한 평균입니까? 자, 첫 번째 변수에 대한 편차 곱하기 두 번째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죠? 우리가 기초통계학과 수리통계학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자료가 주어지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표본 공분산뿐이고 실제 모집단의 분포는 모르고 그렇지만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모집단의 IID 표본이라고 가정하면 정말 샘플 사이즈가 크다고 할 때 우리는 모 공분산으로 표본 공분산을 실험시킬 수 있죠.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유닛들을 복습한 이유는 이제 P별량, P차원 다별량 벡터에 대해서도 P별량 다차원 확률 벡터와 그 다음에 P차원 요 자료 행렬에 대해서도 공분산 행렬을 정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자. 제가 노테이션을 여기 지난 시간에 정의를 적긴 적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판서한 거랑 최대한 맞춰서 가기 위해서 이 녀석을 어딘가 밑으로 옮기고 저는 지울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다별량 자료 다별량 자료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제 생각엔 이별량 자료에서 다 얘기하고 나서 다별량 자료로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이별량 자료에 대해서 확률 벡터 X는 X1, X2의 정의입니다. 공분산 행렬은 일단 표기법으로는 뭐 코베리언스 요 확률 벡터 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코베리언스 x1 x2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벡터의 베리언스라고 확률 벡터의 베리언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베리언스 x1 x2라고 쓰기도 합니다. 정의는 자, 두 변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그 3포의 개념이 뭐가 있죠? X1의 분산, X2의 분산, X1, X2의 공분산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요 세 개를 이용하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이게 2 by 2 매트릭스인데요. 첫 번, 1, 2성분에는 X1 첫 번째 변수에 그 모집단 변수, 모집단 공분산 집어넣고, 두 번, 2, 2성분에는 두 번째 변수의 분산, 그다음에 세 번, 1, 2성분이랑 그다음에 2, 2성분에는 그 I행 J열에는 아행 제일의 코베리언스 xi, x 제일의 집어넣는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차피 베리언스 x1이라는 건 x1과 x1의 공분산이요. 뭐 어차피 정의는 우리 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이 공분산 행렬 정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정의할 법해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잘 뜯어보면요.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자, 얘를 잘 수식을 전개해 보면은. 이 녀석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자, 지금 x 요 확률 벡터를 이렇게 x1, x2 잠깐만 열벡터니까 트랜스포즈지? 썼을 때 x 확률 벡터 빼기 and x 바 하기 자, 얘가 지금 2 by 1 벡터죠? x 바 빼기 expectation x 바에 트랜스포즈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죠? 오케이. 차근차근 내려가 봅시다. 베리언스와 코브리언스의 정의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요. 음미해 봅시다. 자, 저 그냥 위에 있는 녀석을 위에 있는 녀석의 정의를 그냥 저 그냥 쓸 거예요. 어떻게 쓸수 있어요? 베리언스 X1. expectation x1 빼기 2 x1 곱하기 제곱을 풀어서 씁니다. x1 빼기 2 x1 왜 오른쪽으로 안 가니? 다음에 얘는 이제 좀 줄여서 쓸게요. 얘 크기 어떻게 줄이죠?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른 두 번째 성분, expectation x 1 빼기 2, x1 빼기 여러분 대충 제가 뭐 쓸지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자, 자체적으로 한번 쓰고 계십시오. x2 빼기 2, x2 expectation x2 빼기 2, x2 하기 x1 빼기 2, x1 expectation x2 빼기 2, x2 하기 x2 빼기 2, x2 여기 이쯤 얘기할 때 제가 다변량 확률 벡터의 평균 벡터를 미리 정의를 좀 해야 된다는 걸 까먹었어요. 잠깐만. 정의.
어떤 일반적인 확률 벡터 x1부터 xp에 대해서 여기서 x1부터 xp는 모두 확률 변수고요. 각자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라는 건 일별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벡터 확률 벡터의 평 기대값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일별량 확률 분포의 그 일별량 확률 변수가 있다고 할 때 일별량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이용해서 그 다차원 확률 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정의할 겁니까? 그렇죠. 그냥 각 변수별로 평균 낸 녀석을 우리는 그 다별량 확률 벡터의 기대값 벡터로 정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뭐 확률 벡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만 이 정의를 꼭 확률 벡터가 그 p/1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p/q 확률 변수의 행렬이 있을 때도 그 p/q 확률 변수의 기대값 자체를 성분별 기대값을 모은 경우로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정의를 제가 집어넣은 이유는 제가 얘기했다는 거 깜빡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위에서 아래로 넘어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성분별 기대값입니다. 다 익스펙테이션을 그냥 우리가 그 행렬과 벡터에 대한 기대값의 정의를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안에 익스펙테이션 안에 지금 행렬이 있는 거야. x1 빼기 2x1. 예. x1 빼기 2x1. x2 빼기 2x2. 여기 x2 빼기 2x2. 제가 굳이 쓰진 않지만, 여기 2, 1, 2 성분과 2, 1 성분은 뭐가 있을지 상상하실 수 있죠?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자주 쓸 트릭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자, 일반적인 벡터 A를 A1이나 AP 트랜스포즈라고 쓰시죠. 어떤 벡터 A를. 그럼 AA 트랜스포즈라는 얘는 AA 트랜스포즈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긴 녀석일까요? A가 지금 p/1이죠? AA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p/1과 1/p의 행렬과 행렬로서의 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써보면은 자 A1 다다다 AP와 A1 다다다 AP의 곱이고 그럼 이제 p/p 매트릭스를 서술할 수 있어야겠죠? 각 성분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나요? 제곱분. 아, 대각형으로 제곱이고. 그쵸? 네. 그쵸. 조금 써보면? 네, 맞아요, 맞아요. A1 제곱, A2 제곱, 다다. AP 제곱일 것 같고, 오른쪽에는 A1, A2일 것 같고, 다다다. A1, AP일 것 같고. 아, 상상이 되시죠? 일반적으로, i행 j열은 aij일 것 같죠? 동의하시나요? 다음에 또 이 행렬은 어떤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요 녀석 트랜스포즈 시키면 요 녀석 행렬을 뒤집으면 대칭. 그쵸, 대칭으로 생길 것 같죠? 어차피 스칼라 곱끼리는 경합 법칙 성립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녀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봅니다. 그러면 자 x1 빼기 2 x1 x2 빼기 2 x2 곱하기 지금 2 by 1 벡터로 쓴 거야 지금 2 by 1 벡터 그 다음에 1 by 2 벡터로 써 x1 빼기 2 x1 x2 빼기 2 x2 요 위에 값이 2 by 1이라고 1 by 2 행렬의 곱으로 좀 보이실까요? 그러면 요 녀석은 우리가 요 녀석을 요렇게 쓰기로 했죠? 또 이렇게 표기법의 정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녀석은 뭡니까? 좌측 녀석의 트랜스포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별량 자료에서 공분상 행렬이라고 부르는 녀석은 혹자는 그냥 제곱 그 편차 제곱의 일반화로서 x 뭐야 편차와 편차의 트랜스포즈라고 그냥 일상으로 쉽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조금 깊이 살펴보면은 요 편차와 편차의 트랜스포즈의 기대값으로 정의를 한 이유는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각 다이어고널은 각 변수별 분산. 그다음에 i 행 j열은 xi와 xj의 공분산이 나오도록 우리가 그 정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증명의 디테일을 조금 생략을 하고 표본 공분산 행렬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 여전히 그냥 이별량 자료만 갖고 놀 거예요. 이별량 자료에서만 얘기하면은 다별량 정의에서 다별량 자료에서의 정의가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실 겁니다. 자, 모집단에 아이고 모집단이지 모집단 아니고 이제 표본 공분산 행렬. 보통 표본 공분산 행렬은 그 우리가 일별량 자료에서 표본 분산을 그 소문자 S의 제곱이라고 쓰잖아요. 네. 다별량 자료, 이별량 자료에 대해서는 표본 공분산 행렬을 보통 그냥 이렇게 대문자 S라고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얘기를 깜빡했는데 모집단의 공분산 행렬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일별량 자료에서의 분산은 보통 그리스 문자 시그마에서 소문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화면 위에다가 작게 적었습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시그마의 대문자를 쓰고 싶죠? 모집단 공분산 행렬을 지칭할 때는 대문자 시그마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표본 공분산 행렬로 다시 돌아왔어요. 표본 공분산 행렬 여전히 뭐 이렇게 2 by 2 매트릭스겠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요 매트릭스의 요소는 어떻게 그 요소들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i, 뭐야 대각 성분들은 각 변수들의 표본 분산 그 다음에 i 행 j 열은
I번째 변수와 J번째 변수의 표본 공분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반추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채워보실 수 있겠죠? 제가 하나만 뭐야 이미의 I행 잠깐만 제가 잠깐만 I는 보통 그 샘플 인덱스로 많이 쓰니까 JK라고 하겠습니다. 자 S의 J행 KR 성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n 빼기 1분의 1, summation i 1부터 n까지 J번째 변수의 편차, 그 다음에 K번째 변수의 편차 둘을 i에 대해서 쫙 썸하는 게 되겠죠? 어. xi j 빼기 x 땡 j 바 곱하기 x xi k 빼기 x 땡 k 바 여기 요 워기 원소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2x2 매트릭스니까 jk가 1과 2만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혹시 지금 제가 약간 여러분들을 믿고 조금 점프를 했는데 혹시나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시면은 우선 어디부터 시작하시냐면은 1, 2, 1, 2, 1,1, 1,2, 2,1, 2,2 어떻게 그 여기가 채워질 것인가부터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임의의 JNKR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S 그 다음에 표본 공분산 행렬도 자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익스펙테이션을 우리가 정의할 때 벡터의 익스펙테이션은 성분의 익스펙테이션을 벡터로 모은 것이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서메이션 배우실 때도 벡터의 서메이션은 벡터 각 성분의 서메이션을 벡터로 모은 것이다 이런 점이 기억나시죠? 이 서메이션 연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막 벡터가 매트릭스의 안과 밭을 딱 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랑 비슷한 원리로 정리하시면은 자 n 빼기 1분의 1 곱하기 서메이션 i 1부터 n까지 자 제가 여기에 이제 2 by 1 행렬 1 by 2 행렬 이렇게 두 개 곱한 걸로 제가 이제 쓰려고 해요. 혹시 모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정리하면 자 혹시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요? xi1 빼기 x.1 바 xi2 빼기 x.2 바 곱하기 xi1 빼기 x.1 바 아이고 잠깐만 sorry xi1 빼기 x. 아이고 미안 22 미안 제가 헷갈리네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변수에 대한 거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변수에 대한 것. 자, 우리가 자료 행렬에서 첫 I번째 레코드에 대한 정보는 이제부터 노테이션에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X1은 그리고 참비한 xi를 xi1, xi2 이렇게 2차원 벡터로 두고 x바라는 녀석을 x바1, x.탱바 r2로 두면
어떻게 쓰고 싶어요? n 빼기 1분의 1 summation i 1부터 n까지 x i 빼기 x 바 곱하기 x i 빼기 x 바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저거 우변이는 표본 공분산인가요? 아, 네, 지금 표본 공분산을 계속 다른 폼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잠깐만, 지금 우리는 계속 표본 공분산 행렬의 정의를 쓰고 표본 공분산 행렬의 정의는 표본 공분산 행렬의 JNKL은 그 J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의 표본 공분산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녀석은 자료 행렬에서의 그 I번째 행과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벡터를 가져왔을 때 자료 행렬의 특정 I번째 행과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약간 논리의 점프를 중간에 좀 했네요. 제가 이 노테이션으로 정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 행렬 어떻게 생겼었죠? 자, x11, x12. 제가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x21, x22, 다다다. xn1, xn2고 지금 여기 i번째 행을 i번째 행은 xi1과 xi2겠죠? 요 녀석을 끄집어다가 지금 위의 노테이션과 비교하면 지금 여기가 xi 트랜스포즈가 지금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료 행렬은. 그렇죠? 그다음에 x 바라는 표본 평균의 벡터는 대충 이 매트릭스 버전이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x의 팔 주어지면 이거 분석 사료 해가지고 예별로 평균, 예별로 평균 이렇게 아마 계산하실 거죠? 그 녀석 벡터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열 벡터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공분산 행렬을 정의하려면 각 행들을 꺼내, 각 행들을 꺼내고 각 행들을 그 표본 평균 벡터랑 다 비교를 해. 그러면은 비교한 게 그 센터마다 편차의 벡터가 있겠죠? 편차의 벡터를 자기랑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후바이트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후바이트 매트릭스를 에버리지를 취하는 겁니다. 다음에 어디 여기까지 해서 이별량 자료에 대한 오직단 공분과 표본 공분산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 버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모집단의 공분산에 대해서 모집단의 공분산 행렬은 그 정의상 J행 K열은 J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의 공분산. 그 녀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 확률적인 자료 벡터가 있을 때 그 자료 벡터들의 그 자료 벡터와 그 자료 벡터의 확률적인 편차에 대해서 자기랑 자기 자신 트랜스포즈를 기대값 취한 것.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두 가지 표현을 잘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제 모집단 개념을 싹 날려버리고 그냥 자료 행렬 주어졌을 때 표본 공분산 행렬을 또 두 가지 버전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료 행렬의 표본 공분산 행렬은 변수 개수 곱하기 변수 개수의 매트릭스고, 그다음에 이 J, K번째 변수는 뭐예요? J번째 변수와 K번째 변수의 표본 공분산. 그다음에 이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식을 전개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상에서 계산을 편하게 시키려면 맨 아랫줄의 표현을 잘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 아랫줄은 뭐예요? 자료 행렬을 구하실 때 i번째, 각 i번째 행에 대해서 표본 평균 벡터를 뗀 편차 벡터겠죠. 편차 벡터와 편차 벡터의 트랜스포즈의 에버리지.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이것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 곱한 열 벡터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트랜스포즈 곱한다는 것은 어떤인데요? 나, 이 벡터에 대해서 자기랑 자기 다른 성분들이랑 한 번씩 곱해와서 한 번씩 다 곱해본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제가 왜 이별량만 얘기했냐면요, 다별량 자료라고 해서 뭐 정의가 바뀔까요? 다별량 벡터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집단 공분산, 표본 공분산 다 정의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슬라이드를 봅시다. 자, 공분산 뭐야? 여기서 지금 가위노트 17쪽이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P차원의 확률 벡터를, 자, X를, 자, 지금 다 확률 변수, 스칼라 확률 변수 P게 모은 거예요. 그 우리가 자료 행렬이 이렇게 쫙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변수를 X1으로 나타내고 P번째 변수를 XP로 다 대충 이렇게 대표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다음에 확률 벡터 X의 평균을, 자, 첫 번째 벡터의 평균은 μ1, 두 번째 확률변수의 평균은 μ2, 그래서 P번째 확률변수의 평균을 μp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모집단 공분산의 정의를 똑같이 썼습니다. 요 모집단 공분산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모집단 공분산의 i, j번째 성분을 이렇게 스몰 시그마 ij라고 썼을 때, 스몰 시그마 ij는 지금 이거는 이거 쏘리 여기가 지금 여기가 정의입니다. 모집단 공분산 행렬의 i, j의 정의는 그냥 i번째 변수와 j번째 변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분산, 그 알고 있는 공분산을 풀어서 써보면은 i번째 변수의 편차, j번째 변수의 편차 곱해서 기대값이 온 거. 여러분, expectation 앞에 따로 괄호가 없다면은 그 뒤에 전체에 대한 expectation이에요. 사실 저는 계속 괄호를 치는 게 저도 좀 귀찮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냥 ex1 하면은, 아, x1이라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넘어왔죠? 여러분, 아래 표기는 어떻게 보신 겁니까? 아래 표기는 저희가 증명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한 거예요? 슬라이드 19페이지입니다. 자, P차원의 다별량 확률 표본을 X1, Large XN이라고 하자. 노테이션 엄청 헷갈리죠?
이때는 자료 행렬을 어떻게 쓴 거예요? 지금 xi1, x11, x12 다다다 x1p로 쓰고 xn1 다다다 np로 씁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답 쓰실 때도 위의 노테이션과 아래의 노테이션 달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노테이션과 아래 문제에 대한 해답의 노테이션 달라도 되는데, 내가 이 표기법은 무엇을 지칭하는 거다 하고 정확히 써주셔야 채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p 차원의 다벨레 확률 표본을 라지 x1, 라지 xn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다 rp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글씨로 보셨을 때 요 i 번째 행에 대해서 xi1, xi2 다다다 xip 요렇게 자료 행렬의 i 번째 행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 있고, 여기 노테이션대로 넣으면은 xi의 트랜스포즈가 지금 여기 자료 행렬이 i 번째 행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두 변수 간의 표본 공분산 행렬 s를 정의하고자 하면, 자, s는 변수 개수 곱하기 변수 개수만큼 P/P 매트릭스인데, 자, P/P 매트릭스의 i 번째 행과 j 번째 행을 Sij라고 쓰면은 이 Sij의 정의가, 제가 썼던 서머레이션 기호라면 약간은 첨자를 다르게 써놨어요. i 번째 변수에 대해서, J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차들을 표본 평균을 빼서 편차들을 다 계산해 놓은 다음에, 여기선 샘플 번호가 R이죠. N개의 모든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제 노테이션대로라면은 여기에 저는 땡 하나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땡. 여기 있죠. 땡 여기서. 다음에 뭐 좀 몇 줄 쓰다가 보면은 각 si, j에 대해서 s11, s12, s13를 쓰면은 요 p/p 매트릭스는 따로 정의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 j열의 i 번째 변수와 j 번째 변수의 표본 공분산을 다 집어넣으면은 그 녀석은 어떻게 자료 행렬의 벡터를 이용해서 어떤 녀석을, 이건 지금 이렇게 p/1 벡터 보이셔야 됩니다. p/1 벡터에서 확률 그 자료 행렬의 자료 행렬에서 각 변수를 쫙 평균을 내는 p/1 표본 평균의 벡터, 이 p/1 그냥 트랜스포즈에서 1/p 이런 데가 트랜스포즈에서 p/p 행렬 n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요거를 보시는 순간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아, xi1부터 xip 빼기 x 땡 1 받아 x 땡 p. 제가 테더링을 쓰는데 약간 버퍼링이 있네요. 요 녀석을 보시는 순간 머릿속에는 요기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수업의 목표는 모집단과 표본 버전에서의 공분산 행렬에 익숙해지는 게 목표예요. 자, 요게 오늘 수업의 그 목표니까 혹시 언클리어한 부분 있으면은 다음 수업 전까지는 꼭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의 이 핵심 개념의 부산물들을 이제 좀 얻어먹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45분까지죠? 일단 분산과 공분산을 정의해야 상관계수를 정의할 수 있죠? 잠깐 모집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상관계수도 모집단 버전에서 한번 정의하고 표본 버전에서 한번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에 상관계수 어떻게 정의했었죠?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의 상관계수라고 하면 혹시 자,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였죠? 우리가 사실 통계적으로 일상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상관계수죠. 네. 상관계수가 1이면은 거의 뭐 선형 관계고 아니면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정의됩니까? 상관계수는 앞에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되죠. i번째 변수와 j번째 변수의 상관계수는 코베리언스 xi, xj가 분자고요. 스케일링을 어떻게 합니까? 그쵸? 네. i번째 변수에, 그다음에 j번째 변수에, 각 표준편차로 나눠주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성질은 뭐죠? 상관계수는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런 기초통계 뭐 이런 거를 혹시 증명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 이거 사실 코시슈버르츠 부등식 쓰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 수업 시간 분량을 생각해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거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 공분산 행렬을 하필이면은 배리언스 X1, 배리언스 X2, 코베리언스 X1, X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요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면은 상관계수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자, 만약에 상관계수 행렬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봐요. 상관계수 행렬을 row11, row12, row13 다다다. row pp까지 썼다고 해봐요. 자, 지금 이게 상관 행렬의 정의고요. 보통 상관 행렬은 row로 나타내고 저는 보통 대문자 row라고 씁니다. 다음에 그럼 정의상 요 녀석은 자 루트 베리언스 x1 곱하기 루트 베리언스 x1 분의 코베리언스 x1, x1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1,1 정도만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i, j가 될 공부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코베리언스 x i, xj 나누기 루트 베리언스 x i 루트 베리언스 x j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좀 행렬 계산의 디테일은 생략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자체적으로 체크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줄여? 죄송합니다. 좀 줄이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믿고 요 작은 공간에다가 마저 적겠습니다. 여러분 선형계수나 통계수학 때 행렬의 곱셈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하셨으리라 믿고 자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여기는 그냥 중간엔 시그마고, 그다음에 좌우변에 밑에 있는 요런 부분 딱 보시면은 분자는 그냥 공분자 행렬의 원소잖아요. 그리고 분모의 i번째 행의 분산을 루트 씌워서 역수시한 그리고 열에 대해서 또그 열에 대해서 루트 씌워서 그 역수시한 게 풀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에서 위를 통해서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위를 보시면 위를 전개하면 아래가 된다는 건 되게 쉽게 확인됩니다. 뭐냐면 variance x1분의 1 루트 variance x 저 크게 쓸게요. 루트 variance xp분의 1 좌우변은 다 대각, 다 빵의 대각분열. 그다음에 요 녀석이랑 똑같은 행렬을 요 공분산 행렬의 좌랑 우의 곱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이게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복습하자면은 어떤 임의의 행렬이 중간에 있어요. 임의의 행렬의 앞에다가 대각 행렬을 적으면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 행렬의 각 로에 대해서 각 행에 대해서 얘가 됐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대각선을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열 여기 첫 번째 대각선이 첫 번째 열, 두 번째 대각선의 성분이 두 번째 열에 착착 곱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상관계수 행렬 아까 정의했었던 상관계수의 행렬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관계수 행렬은 그냥 내가 만약에 공분산 행렬을 그 P/P 매트릭스로 아래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상관계수 행렬은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상관계수 행렬에서 미안합니다. 공분산 행렬에서 갖고 계시다가 공분산 행렬에서 대각 성분만 가지고 와가지고 각 성분에 대해서 다 스퀘어 루트시에서 역수치예요. 그 녀석을 앞과 뒤에서 다시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한 게 티가 나지 않나요? 알코드 하고 싶어가지고 비슷하게 표본 상관계수도 행렬로 만들어 볼수 있고 표본 상관계수의 행렬도 표본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녀석이 슬라이드 20페이지고요. 디테일은 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표본 상관계수 비용 small r이라고 쓰죠. 여기는 변수가 p가 있으니까 그냥 r이라고 안 쓰고 i번째 변수와 j번째 변수의 표본 상관계수를 어떻게 계산해요? i번째 변수와 j번째 변수의 공분산 나누기 i번째 변수의 표준 편차 j번째 변수의 표준 편차 나누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0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는 것도 같이 포지션 관련 지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i, j 성분을 i번째 변수와 j번째 성분의 표본 상관계수로 하는 표본 상관 행렬.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보실 기회가 있다면 보통 라지 알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표본 공분산 행렬을 S1, S2, SP, S12, S13, S1P 이런 식으로 쓴다면요. 표본 상관 행렬 R은
마찬가지로 표본 공분산 행렬을 주강에 가져다 두시고 표본 공분산 행렬의 대각평균을 딱 받아다가 각 대각평균만 취해서 역수 취해서 스퀘어루트 취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혼동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말. 루트. 아 미안. 아 오른쪽에 이미 다 써있네요. 쏘리. 표본 공부선 행렬을 첫 번째 성분, 그러니까 대각 성분만 S1이라고 쓰면 좀 불편하죠. S11, S22, SPP라고 쓰고서 이 표본 공분산 행렬 S11, SPP까지는 각 변수들의 표본 분산이겠죠? 분산의 스퀘어루트 실험은 여기서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를 역수 취한 녀석을 B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면 표본 상관 행렬 또한 표본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크게 봤을 때 오늘은 이,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료 행렬 X가 주어졌어. 그러면 R에서 적어도 표본 공분산 행렬이랑 표본 상관계수 행렬을 이렇게 내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딱 한 줄이면 되죠. 자료 행렬이 딱 X로 주어지면 코베리안 COVX 하면은 딱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네, 다른 수업을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저의 강의 철학은 쉬운 건 하드 코딩이 가능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MVP 행렬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플 사이즈 몇 줄 할까요? 한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쉬워야 되니까 한 N은 한 4 정도 할까요? 다음에 변수 개수는 3개 정도로 하죠. 다음에 자료 행렬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저 지금 아무렇게나 만들 겁니다. 매트릭스 로는 언제나 그 샘플 개수, 그다음에 컬럼 개수는 변수 개수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채워볼까요? 뭐 랜덤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1부터 12까지 그냥 채워보겠습니다. 짠짠짠 그러면은 자료 행렬 어떻게 생겼어요? 첫 번째 샘플은 1호고 두 번째 샘플은 260, 세 번째 샘플은 371, 네 번째 샘플은 482 있습니다. 다음에 자 우리의 목표는 베리언 예, 코베리언스 X에도 바로 그 공분산 행렬 나오고요. 그다음에 코릴레이션 X에도 상관계수 행렬 나오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너무 패턴이 좋게 코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상관계수가 왜 111인지 직관적으로 파악되세요? 우리가 요 1, 2, 3, 4, 5, 6, 7, 8, 10, 10, 90, 11, 12를 잠깐만 어이구 제가 화면 공유 안 하고 있었지 쏘리 자 잠깐만 녹화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 지금 우리 이거 다섯 줄 쳤고요. 그다음에 이 다섯 줄을 계산 결과가 뭐 이거 말고 다른 자료 하면은 더 조금 이쁜 공분한 행렬과 상관계수 행렬 나오겠죠? 네. 지금 이 모양이 나온 이유는 어떻게 왜? 요점을 잠깐만 주모 어디 갔어? 요점을
제가 좋아하는 그펜 그리기 기능이 어디 갔죠? 있다. 유클리드 공간에 찍으면 요 네 점이 딱딱딱딱 찍힐 거잖아요. 찍힐 텐데 그 상반관계 볼 때는 이 열벡터끼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변수를 대표하는 벡터, 두 번째 변수를 대표하는 벡터, 세 번째 변수를 대표하는 벡터. 근데 지금 세 개가 어때요? 네. 잘 생각해보시면 얘네가 한 직선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아, 수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관관계가 111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잠깐만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자, 공분산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S가 n분의 1 summation i부터 n까지 xi 빼기 x 트랜스포즈 xi 빼기 x가 xi 빼기 x가 트랜스포즈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근데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n 빼기 1분의 1 summation i부터 n까지 xi xi 트랜스포즈 빼기 n 빼기 1분의 n x 바 트랜스포즈 되거든요. 여러분 분산에 대해서 분산은 평균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성립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행렬이 x1 트랜스포즈부터 xn 트랜스포즈를 쫙 채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가 마치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n 빼기 1분의 1 x1 다다다 xn x1 트랜스포즈 다다다 xn 트랜스포즈 X1부터 Xn까지는 지금 P-1부터 Xn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매트릭스 안에 P-1부터를 이렇게 모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얘는 지금 얘가 지금 P-N이고 얘가 지금 N-P 매트릭스인데요. 여러분 제가 실수로 한게 지금 저기 시계가 40분이거든요? 컴퓨터가 지금 44분이에요. 45분이야. 뭐가 맞는 거죠? 아, 오케이. 아, 5분이나 있구나. 안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행렬 곱할 때 두 행렬을 다 항분별로 다 뜯어서 그 우리가 어떤 두 행렬 A, B 곱 보면은 이 성분 다 뜯어가지고 AB의 I형 제열은 A의 I형과 B의 J열의 4점이다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을 정의하잖아요. 혹시 어떤 행렬을 이렇게 각각은 벡터를 뜻하는 어떤 구획으로 나누었을 때 이 행렬과 행렬을 구획으로 나누어도 블락으로 나누어도 이 곱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혹시 다른 데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필요한 것이긴 한데 이거 약간 꼼수긴 한데요. 됩니다. 되고 언제 되냐면 지금 윗줄에 아랫줄로 생겼지만 사실 아랫줄에도 윗줄로 가세요. 아, 맞아. 쓰고 X바 X바 트랜스포즈 일단 크게 봤을 때 이거 다 잊어요. 여기만 봐요. 요런 블락과 요런 블락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 블락은 P바이 N이야. 요 블락은 N바이 P야. 그럼 일단 크게 그 매트릭스로서는 곱이 정의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X1부터 X1까지랑 X1 트랜스포즈부터 X1 트랜스포즈로 모두 칼라 있다면 요거 보면은
두 개의 곱셈, 그 행렬, 그 곱셈 연산의 정의 생성을 두개 곱해서 더, 두개 곱하고, 두 번째 성수 곱하고, 세 번째 성수 곱하고, n 번째 성수 곱해가지고 딱 더하는 게그 행렬 곱셈의 정의죠. 될까요? 이럴 때 됩니다. 언제 되냐면, 그 블록들 간의 연산이 행렬 곱셈으로써 정의가 가능하면 됩니다. 지금 이 x1 멤버가 몇 배야? 어떻게 생겼어요? 쉐입이 p by 1이죠? 그다음에 x1 트랜스포즈가 1 by p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블록들끼리 곱하는 건데 블록들끼리의 곱셈도 행렬 연산으로 잘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두 행렬 곱셈을 하려고 그래요. 좌행렬, 우행렬 모두 좀 블록으로 좀 갈라놨어. 그 상황에서 둘을 곱하고 싶다. 언제 곱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전체 행렬 두 개의 곱이 잘 정의가 되고 블록 내에서의 그 행렬의 행렬 곱의 연산이 각각에 대해서 모두 정의가 될때 블록별 행렬 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록별 행렬 곱 연산을 조금 익숙해졌다고 가정하면 아래 줄에서 윗 줄로 넘어가는 건 당연해 보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윗줄을 보면은 아랫줄이 자동적으로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랫줄은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 누구예요? 이 자료 행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n 빼기 1분의 1 자료 행렬 앞에다가 자료 행렬의 트랜스포즈 곱한 녀석이고, 빼기 n 빼기 1분의 n x바 x바 트랜스포즈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지금 45분인데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해봅시다. 트랜스포즈 x 트랜 x 나누기 n 빼기 1 빼기 n 곱하기 n 나누기 n 빼기 1 곱하기 자, 바 x 필요하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간단하게 어떻게 하시면 되니까? 아이고. x만은 뭐다 여러 가지의 버전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더해. 그러면은 means x. x다. 그러면 이거 아니야. 아, 맞죠? 네. x바 바꿨고요. x바 트랜스포즈 X바 T 계산 뭐 나옵니까? 똑같이 나오나요? 우리가 아까 코베런스 X로 쓰셨던 1.667 나오나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조금만 더 살펴보고, 그리고 2장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